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네이버라는 종목인데요. 지금 네이버 웹툰에 뭐 퐁퐁남? 뭐 요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말이 맞네요. 여협 방관했다 불매 조롱 논란에 결국 네이버가 뭐 사과문을 조금 게시를 했다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불매 조롱 의혹까지 일면서 회원 탈퇴라든지 환불 등 독자들의 거센 반발이 이뤄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불매 조롱은 운영상의 실수였다라고 사과를 하지만은 그게 뭐 크게 영향을 주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쿠키 환불이라든지 회원 탈퇴 등의 인증글이 계속해서 올라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것도 막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닌데 그쵸? 일간 활성 이용자 수가 종전에 220만에서 230만 명에서 불매 운동하고 10% 정도 감소했다라고 하는 것은 매출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네이버 웹툰이 네이버 자체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줄 만한 어마어마한 뭔가 매출을 일으키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뭐 회사의 뭐 실질적인 재무라든지 이런 쪽에는 뭔가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퐁퐁남은 연애 경험이 많은 여성과 결혼한 경쟁력 있고 순진한 남성을 조롱하는 신조어인데 이색의 퐁퐁남이라는 이 부분을 그대로 갖다 썼다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협 관련해서 좀 이슈가 나오면서 조금 시끄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분위기가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것 같아 라는 분위기가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고 그 확률도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시장이 굉장히 뭔가 불안불안해요. 물론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나라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예전에 2016년에 놓고 보면은 트럼프가 누구죠? 힐러리랑 싸울 때 물론 이제 그 다음 11월 달에 선거가 있었는데 이렇게 밀리긴 했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될 거예요. 지금은 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11월 5일을 기준으로 해갖고 시장이 조금 더 안정화될 거라고 봐요. 지금은요, 시장 안정화가 아니라 시장 불확실성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조금 짜증나는 단어긴 하죠. 우리가 봤을 때에는. 그게 그대로 지금 시장에 연출이 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누군가가 대통령이 됐다, 그 대통령이 확실히 됐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시장은 이제 더 이상 불확실성이 좀 소멸되고 움직여줄 거라고 봅니다. 이 네이버도 그거랑 마찬가지다라고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얘가 지금 여기 라인에서 뭐 하고 있는 거다? 일단은 역별에서 정별로 전환한 그 초입 구간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여기 한 18만 원까지 좀 완벽하게 돌파가 나와주면 조금 더 확신하거나 조금 더 확률을 높아질 거라고 보는데 뭐 어찌 되었던 간에 얘가 다시 올라오고 여기서 저항받고 눌림을 받고 있는데 이 눌림이 여기까지 떨어지기보다는 요 정도 라인에서 멈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라인에서 눌림이 멈추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때 18만 원을 돌파하는 흐름 그거 우리가 한번 놓고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이버가 좋은 뉴스가 별로 없더라고요. 뭔가 불매 운동이 있고 주가 하락하고 있고 뭐 삼중고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여기저기에서 뭐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요. 그죠? 유령 회사에서는 뭐 경쟁 업체에서 광고비 폭탄 뭐 네이버는 속수무책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뭔가 좋지 않은 모습들이 연출이 되었는데 일단은 한국 스타트업 미국 가자. 네이버 DSP가 북미 뭐 투자를 가속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막 뭔가 시장에서 굉장히 큰 이슈를 끌어올릴 만한 그런 재료는 아니죠. 그래서 조금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우리 한번 좀 기다려 보자.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접근을 했다 그러면 여기 18만 원 라인에서 저항을 받을 거니까 여기서 처리하셔도 상관없겠고 내가 일단은 뭐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시장이 안정화가 되고 나름의 주가 상승을 일으킬 수 있다. 지금 주가라기보다는 시장의 상승을 좀 기대하는 거죠. 시장의 상승 거기다가 금리 인하가 유지가 되고 그러면 네이버는 수혜를 받고 여기서 추세를 전환해서 눌림을 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을 노려보면 우리가 한 23만 원 언저리까지는 끌고 가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오래 걸릴 수는 있겠지만은요 그래도 여러분 충분히 대선 이후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 라인은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또 저점이다라고 판단이 될수 있는 그 영역에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저 허브경제TV 공식 채널 보시면 장중에 어떤 뉴스 나오고 그 뉴스에 해당하는 종목군까지 깔끔하게 정리해서 여러분 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죠. 이것만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잘 정리해 둔다라고 하면 정말로 매매하실 때 도움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꼭 챙겨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것들 모두 다 뭐예요? 무료예요. 공짜예요. 영상 댓글에 링크가 있으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요것만 클릭하시면은 바로 들어와서 이 모든 것들 다 챙겨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